딸 안에 되고 있습니다. 가격 협상은 베트남 시장에서 대중 문화 중 하나이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설식품 시장에는 종종 야채, 과일, 특히 신선한 고기와 생선과 같은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기가 있습니다. 소상시장 많은 지역에는 장인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땅이나 운하를 갈아 이동하는 소상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쇼핑 경험입니다. 시장은 현지인과 해외 방문객 모두가 찾아오는 것으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평일보다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이전에 저와 제 언니는 하노이의 동선원 시장에 갔는데, 동선원 시장은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전부 끝났어요. 네, 띵행베스로 또 얘기해 주세요. 네, 베트남으로 갈까요? 네. 베트남 có nhiều đặc trưng đa dạng. Dưới đây là một số đặc trưng chủ yếu. Đa dạng sản phẩm. Chợ ở Việt Nam thường đa dạng về sản phẩm được bán từ quần áo, giày dép, đồ điện tử đến thực phẩm và đặc sản địa phương. Văn hóa đàm phán giá. Đàm phán giá là một trong những văn hóa phổ biến ở thị trường Việt Nam. Việc người mua và người bán đàm phán giá là điều phổ biến. Thực phẩm tươi sống. Các chợ thường có phần dành cho thực phẩm tươi sống như rau, củ, quả và đặc biệt là thịt cá tươi ngon. Chợ nổi. Nhiều khu vực có chợ nổi, nơi các thương nhân sẽ di chuyển trên các con sông hoặc kênh để bán hàng. Đây là trải nghiệm mua sắm độc đáo và thú vị. Chợ thu hút cả du khách trong nước và quốc tế, tạo nên bầu không khí đa dạng và hấp dẫn. Vào cuối tuần sẽ nhiều người đi chợ hơn ngày thường. Trước kia tôi đã cùng chị gái đi chợ Đồng Xuân ở Hà Nội. Chợ Đồng Xuân là một trong những chợ lớn và cổ kính nhất ở Việt Nam.네, Đây.나는 후쿠오카 후쿠오카 그 시장 얘기할 거예요. 저희 직지점 비 토이 코테 샘뉴아까뉴 라오 자오 삼퐁 Khi tôi đã du lịch ở Phú Quốc, tôi đã đi chỗ Dương Đông. Tôi đã đi và bơi xe máy. Dune o Dune Tran Hung Dao Dune Po D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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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 Hung Dao tôi đi cao
dương đông, bao dương đông, chỗ cắn, chỗ cắn. Tôi đi bộ để xem sản phẩm cao hoa ô chó nhồi nói ban ban sản phẩm cho tương đương là biên cắn ok 여기까지 할게요. 한국어로 더 얘기해 볼게요. 나는 시장을 좋아합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볼수 있어요. 내가 북극을 여행할 때 나는 시장 방문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나는 둔동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장은 둔동 다리, 까오, 까오, 다리 옆에 근처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고기, 채소, 상품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할게요. 그럼 오빠는 동경 시장에 간대요. 혼자 오토바이를 타요? 네. 혼자 가기도 하고, 뭐, 친구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베트남 친구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혼자 오토바이 탈수 있어요. 거의 그때, 쌤의, 네. 네. 한국에서 오빠는 자주 오토바이를 타고 이나 자동차를 타요. 자동차 탑니다. 트럭 탑니다. 오토바이는 옛날에 타봤어요. 옛날에. 학교,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 일을 했어요. 오토바이 이용해서. 그래서 오토바이는 뭐, 잘 타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뉴릭, 세메이, 오토바이 여행도 했어요. 많이. 무인의 파티에 뭐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 깐토도 가고 그래서 오토바이는 조금 익숙하지만 호치민에서도 오토바이 타봤어요.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하노이에서는 네. 안 타봤어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방린에 가면 오토바이 타면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오케이. 자, 이거 알겠다. 한번 가요. 네네네. 이거 공부해봐요, 이제. 피잉백 읽어줄래요? 네. 자, ở Việt Nam có nhiều đặc trưng đa dạng. Dưới đây là một số đặc trưng chủ yếu. Chỗ ở Việt Nam có nhiều đặc trưng đa dạng. Dưới Nè. đây là một số đặc trưng chủ yếu. Việt Nam의 시장은 많이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특징입니다. 쪽갱한? 다양한 sản phẩm. Chợ ở Việt Nam. 한국어 읽어주세요. 네, 베트남의 시장은 많이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특징입니다. 이 표현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이상하고, 이거 한 문장이면 돼요. 사실은 베트남 시장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 왜냐하면 여기에는 주로 특징입니다. 이거 좀 이거 문장 만약에 하면 여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베트남 시장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읽어보세요. 네. 땡볕. Đa dạng sản phẩm. Chợ ở Việt Nam thường đa dạng về sản phẩm được bán, từ quần áo, giày dép, đồ điện tử đến thực phẩm và đặc sản địa phương. Đa dạng sản phẩm cho Việt Nam chúng đa dạng về sản phẩm được bán từ quần áo, giày dép, đồ trang trí đến thực phẩm và đặc sản gia phong. Da양한 제품. 베트남의 시장에는 옷, 신발, 전자제품부터 음식, 지역 특산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다양한 제품, 베트남의 시장에서는 옷, 신발, 전자제품부터 음식, 지역, 특산품까지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여기 보면 다양한 상품의 다양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쇼베는 중다당배 상품이 판매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 그 상품 덕반이 많이 팔다죠. 판매되고 몇반 네, 덕반. 네, 판매되고 있어요. 그 뚜가 나오는 옷. 옷 아, 권하고 이거는 뚜는 뭐뭐에서 이거죠. 꽌 나오가 옷이죠. 에서 네, 꽌 나오 옷. 자이뎁 하면 신발. 자이뎁. 신발 네. 신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신발 종류 알아요? 운동화, 모두, 모두, 다양한 종류도 있어요. 예. 그 다장자이잽. 네, 이렇게. 신발. 그 다음에 노티엔 주된 특판. 또 특판 디엔 하면 전자제품이죠. 주된 특판. 어 그, 전차 제품 예, 지아풍 하면 지역 기업 약산. 네, 특산품. 특산품 기업 네네. 여기 다양한 제품, 베트남의 시장에서는 옷, 신발, 전자제품부터 음식, 지역 특산품까지 등은 아니에요. 만약에 등을 쓴다면 등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무난해요 이거는. 네. 요거 해볼까요? 만화. văn hóa đàm phán giá là một trong những văn hóa phổ biến ở thị trường Việt Nam. Việc người mua và người bán đàm phán giá là điều phổ biến. Văn hóa đàm phán giá là một trong những văn hóa phổ biến ở thị trường Việt Nam. Việc nổi mà bao nổi bàn tắm bán giá là chưa phổ biến. À, 아, 그렇죠. 네네. 가격 협상은 베트남 시장에서 흔한 문화 중 하나이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똑땡한. 가격 협상은 베트남 시장에서 흔한 문화 중 하나이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가격 흔 협상하는 것이 문화적입니다. 네네네. 이거 문화는 문화고 딴판 이게 협상.
원래 이게 한국어에도 이 말이 있어요. 단판. 단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단판을 짓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론을 내다 또는 협상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딴판이라는 말이 협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땡배 딴판. 단판. 네네, 협상, 단판. 그냥 한국말로도 가격 단판 문화 이거든. 근데 이게 가격 단판 문화라고 안 하고 가격 흥정이라는 말을 써요. 흥정. 흥정하다라는 말 알아요? 흥정하다라는 말은 서로 가격을 조금 절충한다, 절충한다 또는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100만 동이에요, 베트남어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싸요 하면 맞과 비싸다 땡볕 맥과. 예, 비싸요. 이거 땀짬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시장 주인이 주한, 주한, 주한 쪽 시장 주인 안 돼. 800안 되고 900 찐짬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찐짬 남무이 이렇게 해서, 아니 찐짬 남무이라 땀짬 남무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살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흥정하다라는 거예요. 흥정한다, 땡땡한. 그래서 가격을 흥정한다, 흥정 문화, 협상 문화. 이게 좀 이상하고, 우리 그냥 보통 내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내고 내고. 이건 사실은 영어에서 온 말이에요. 네고시에이션이라고. 이 말에서 온 말이에요. 네고시에이션 뜻 알아요? 무역하다 보면 왜 가격 딜 하잖아요. 협상, 협상. 근데 그냥 네고 한다라는 말도 많이 해요. 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네고 했어? 네고라는 말 자체가 영어에서 온, 네고시에이션에서 온 표현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단판지야, 가격 흥정은 라모 종융, 종융 반 문화입니다. 흔한, 흔한. 흔한이 티엔벳 뭐예요? 흔하다. 普遍 아, 그건 뽀비엔 인기 있는데. 인기 있는. 인기 비슷해요. 인기 예,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렇게 할수 있어요. 흔한,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 융은, 오케이. 띠통 시장이죠. 쪽. 띠통. 시장 맞죠? 네, 맞아요. 띠종. 베트남 시장에서 누이 모아. 모아는 사는 사람. 네, 사는 사람 모아. 그다음에 누이 반 파는 사람. 네. 구매자. 구매자. 판매자. 소비자 또는 판매자. 네. 안내자. 네, 구매자, 판매자. 근데 소비자, 주인. 손님과 주인 간에. 이게 더 쉽죠? 네. 손님, 주인, 가게 주인 간에. 뉴 공비엔. 아주 협상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한 상황입니다.
뉴를 뭐라고 해요? 혹시 팅한 알아요? 가시 아, 일반적인 뷰. 예 가시 네. 오케이. 소변 인간적 네네네네. 자, 그 다음 할게요. 떡밤. thực phẩm tươi sống. Các chợ thường có phần dành cho thực phẩm tươi sống như rau, củ, quả và đặc biệt là thịt cá tươi ngon. Thực phẩm tươi sống. Các chợ chúng có phần dành cho thực phẩm tươi sống. Tươi sống như rau, củ, quả và đặc biệt là thịt cá tươi ngon, sinh sản thực phẩm. 시장에는 종종 야채, 과일, 특히 신선한 고기와 생선과 같은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하 이거 안 맞고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쯔빵 식품. 뚝판이 식품이에요? 네, 뚜어이송이 신선한? 신선. 네네네. 그러면 쪼중 쪼중 꼭 꼭. 이거 쪼가 시장이잖아요. 시장 시장. 들은. 네네. 아까 띠충 한 것처럼 쪼충 이랬네요. 시장은 꼭 판잔, 판매하다. 이거 판잔, 판매하다죠? 여기는 의미가 시장에서 신선 제품도 판매하고 있어요. 아, 판잔. 아, 저 뚝판 조이 아 뚜성, 신선 식품을 판매합니다. 뉴자오, 채소. 네. 이거는 뭐뭐 같은이죠. 뉴는. 뭐뭐 같은. 요거, 띵한 이거. 같은. 네, 같은 네네. 뉴. 야오, 채소. 꾸. 과일이에요? 꾸. 라오쿠 就是 야채 자오는 채소고, 꾸는, 이거 원래 그, 과일 할 때, 꾸, 이거 같은데, 그죠? 아니요 꾸는, 와인 예, 네, 과일. 과 과, 예, 그러니까, 구어, 꾸. 오케이, 과일. 그다음, 아, 이게 과가 과일이에요? 네, 그러면 과일. 꾸는 뭐예요, 그럼? 포테이토. 이것도 채소예요? 네, 채소, 아, 채소예요. 짜우도 채소고 꾸도 채소죠. 짜우는 뭐예요? 짜우도 채소 아닌가? 라오과, 야채, 라오구, 상태, 라오구, 야채입니다. 네네네, 알겠어요. 짜우고 과 과일 바 딱빛 라틱 아 고기. 특별한 고기. 그 다음에 까 생선. 조이가 신선한 농이 음식. 조이가 프레쉬 신선한이죠? 네, 네네. 신선. 오케이. 조노이. chợ nổi. Nhiều khu vực có chợ nổi, nơi các thương nhân sẽ di chuyển trên các con sông hoặc kênh để bán hàng. Đây là trải nghiệm mua sắm độc đáo và thú vị. Chỗ nổi như khu vực của chỗ nổi nơi các trung nhắn sẽ di chuyển trên các con sông hoặc kênh để bán hàng. Đây là trải nghiệm mua sắm độc đáo và thú vị. Suzhang市场 많은 지역에는 상인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강이나 운하를 따라 이동하는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쇼핑 경험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수산시장 많은 지역에는
sáng in thứ đi sáng phun nâng thả mẹ hà thi ủy hề càng ý na uốn hà lên thả ra ý công hà lên thu sang si trả mẹ sử bạc ý có sức tốc thúc hà cô trẻ mẹ ý bên số phim trường hôn in bạc. 네, 한번 볼게요. 존 시장이고 노이가 수상이에요. 노이. 아니에요. 아, 네. 그래, 뉴 많아요. 후북하면 지역. 예, 뭐 조이 노이 수상 시장을 가진 곳이 많습니다. 노이. 에이, 이거 노이가 이건 뭐예요? 여기 거기 아, 저기 여기, 거기. 아, 이곳에는 아까 시장 했었는데. 그냥, 상인 네. 성년 상인 아, 네. 상인 상인사 항, 운하, 난, 흑흑년 비춘, 예. 아, 이거, 지춘이 배예요, 배? 리춘 이동 리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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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아 지촌 오케이 젠각 곰송 송은 강 땅입니다. 호악겐 깬오 운하 베트남에서 땡도 있습니다. 아, 오케이 바로 운하. 운하 알아요 운하, 그 깐토에 내가 깐토 여행했을 때 메콩강 옆에서 도시 깐토 도시 사이에 있는 깬하 비슷한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인 것 같아요. 거기 수상시장 쪼노이 가봤어요. 새벽에 가서 해 뜨기 전에 가서 배 타고 가면 이른 아침에 쪼노이에서 많이 시장 볼수 있어요. 그 관광객들 많이 와요. 메콩, 송 메콩, 오 깐토, 쪼노이, 노이팅, 뇨 상팜, 보비엔. 네, 반항. 판매하다죠, 반항은. 상품 판매는 달라 그것은 짜이님 무아 상품 상 삼독 따오 마 뚜비 뚜비는 신나는 이거죠 독다우는 독특하고 뭐 그렇게 파는 거 이것은 님 짜이님 경험 무아 쇼핑 경험 무엇상 문화가 사다죠, 사다. 사다 네네네. 그 쇼핑 경험, 쇼핑. 네. 이거 할까요? 쭈쭈. chợ thu hút cả du khách trong nước và quốc tế tạo nên bầu không khí đa dạng và hấp dẫn. 쭈쭈, 국가, 주, 각종, 녹, 바, 국제. 다운앤 바오 홍키 라장 바 합잔 시장은 현지인과 해외 방문객 모두가 찾아오는 곳으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시장은 현지인과 해외 방문객 모두가 찾아오는 곳으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네, 한번 볼게요. 쪼 시장은 뚜훗 쭈깍 하면 쭈깍 손님들 방문객 방문 예 네, 방문객 쪽록 이거는 그 지역 방문객 그다음에 국제 이거는 해외 녹 쪽룩을 지역이라고 그래요?
현지. trong trong nước hiền chi, Nè, trong yeah, 현지. du khách trong nước hiền chi. 오케이. 예, 현지인들이 찾는 곳으로 따오는 마오 봉치 분위기. 분위기 뭐 다양, 공지야? 예, 다장, 다양한 분위기. 그 다음에, 예, 합전 라지? 매력? 네. 예, 합전. 매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네. 그 다음에, Vào cuối tuần sẽ nhiều người đi chợ hơn ngày thường. vào cuối tuần sẽ nhiều người đi chỗ hôn ngày chung. 주말에는 평일보다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똑 가우팅한? 주말에는 인포 당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아, 여기 주원, 고아이 주원, 주말에 새 합니다. 뉴노이, 많은 사람이 이쪽 시장에 가요. 뽀는 보다. 네네네, 뭐뭐 보다, 더, 이렇게. 나이 중 하면 주중, 평일이란 말이 보통은 이렇게 평일 말도 쓰지만, 나이 중처럼 주중이라는 말도 써요. 주중에 뭐 해? 이렇게. 주말, weekend, 평일, 주중 같은 말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마지막. Trước kia tôi đã cùng chị gái đi chợ Đồng Xuân ở Hà Nội. Chợ Đồng Xuân là một trong những chợ lớn và cổ kính nhất ở Việt Nam. Đúng kia tôi đã cùng chị gái đi chỗ Đông Xuân ở Hà Nội. Chỗ Đông Xuân là một trong những chỗ luôn và cổ kính nhất của Việt Nam. 이전에 저와 제 여동생은 하노이의 동수원 시장에 갔는데, 동수원 시장은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똑 네, 가오탱아? 이전에 저와 제 언니는, 이것은 여기는 언니입니다. 이전에 저와 언니는 제 언니는 하노이의 동수원 시장에 갔는데, 동수원 시장의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네. 아까 읽은 것 중에 찌가이는 언니죠. 아니, 네. 그러니까 엠가이가 동생이죠. 엠가이. 여동생. 네, 엠가이. 오케이. 아, 이해했어요. 즉 전에 이야 또이다 꾸이 꿍 찌가이 언니랑 이조 동션 내가 본것 같아요. 하노이에서. 하노이에 있죠. 네. 동션. 시장입니다. 예. 농촌. 예. 동샬라 뭐총아뉴쪼롱큰 시장 네. 론마꼭긴얕길얕 아주 긴 긴는 오래된 이제 오래된 고 오래된 시장. 네 오래된 시장. 아 방린에서 동시안까지 얼마나 걸려요? 차로? 자동차로? 45분, 45분? 아, 네, 네네, 알겠어요. 방린에도 시장 있어요? 시장 있어요. 네. 오케이. 네, 지금 다음 주제 뭘로 할까요? 그리고 제가 주제를 한 일주일이나 주제를 일단 내일 주제 정하고요. 내일 주제. 오빠는 정해요? 네, 오빠야.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가 그 2월 주제를 정해봐요. 2월 주제를 2월 조금 3일이요. 다양하게 네, 2월입니다. 알아요. 다양하게 미리 정할 거예요. 이렇게 2월에 이제 공부할 주제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생각해 볼게요. 일단 내일 주제 뭐 할까요? 내일 주제는 시장 했으니까 시장 말고 혹시 그 베트남에서 전자제품 아니 전기 제품일까요? 전자 제품 또는 전기 제품 이거 좀 어려울까? 다시 이거 말고 그러면 내일 주제는 학교 할까요? 학교? 네네. 학교. 한국 학교하고 베트남 학교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차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학교 얘기하면 돼요. 베트남 학교. 나는 한국 학교 얘기하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한국 학교 얘기하고, 베트남 학교하고, 나중에 비교하면 돼. 한국은 학생이 부족해요. 네. 네네. 한국은 학생이 자꾸 인구 줄어서 학생 부족해요. 근데 베트남은 아직은 학생 많죠? 맞죠? 오케이. 내일 공부해요. 네. 네, 수고했어요. 함께.